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사 최고의 중요 인물 중 하나인 한나라의 초대 황제 유방과 국사무쌍이라 불리우는 장군 한신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방은 중국 역사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로 최초의 중국 통일 왕조였던 진나라 말기에 일어선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기보다는 한없이 한량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여러 번 권고했지만 그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아무리 네 형을 본받으라고 말을 해도 불량한 생활을 하며 가산만 탕진했죠. 유방은 매일 놀고 먹는 생활 때문에 그의 형수에게도 타박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매일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형의 집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는데 이에 질린 그의 형수가 유방이 또 불량배들과 찾아오자 주방에 들어가 주걱으로 밥솥을 긁는 소리를 요란하게 냈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이미 식사 때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는 친구들을 돌려보냈고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형수의 꾀인 것을 알고는 탄식을 하며 다시는 형 집을 찾지 않았답니다. 그는 이렇듯 부모와 형제들에게 껄끄러운 존재였으며 젊은 시절을 방탕한 생활을 하며 보냈지만 진나라 말기의 혼란을 틈타 장량, 소화, 번쾌 등의 도움으로 나름의 세력을 확보하게 되고 후에는 대륙의 패자이며 초패왕으로 불리우는 항우와 대적하게 됩니다. 그는 제후연합군을 조직하여 엄청난 군사로 항우와 맞서지만 팽성 전투에서 항우에게 말 그대로 역사에 남을 만한 대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유방 본인은 그야말로 죽다 살아났고 바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의 도주 중 부하 하우 영을 만나게 되고 또 얼마 후 피난가는 사람들 속에서 잃어버렸던 두 자식을 찾게 되자 마음의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초나라 장수 개포의 추격병이 들이닥쳤고 유방은 황급히 도망가면서 수레가 무거워 속도가 느리다며 나무라더니 자신의 두 자식을 수레에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우영은 그걸 보고 얼른 그들을 수레에 도로 태웠습니다. 이를 3번 정도 반복하자 유방이 화가 나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 상황이 위급한데 어찌 자식들까지 돌본단 말인가, 내 목숨을 버리란 말이냐 하자 하우영이 이 아이들은 대왕의 친혈육입니다. 어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유방은 검을 들어 하우영을 내리쳤지만 하우영은 이를 피하고 이번에는 아이들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낀 채 말을 타고 유방을 따라서 도주했습니다. 유방은 초아한이 대치하고 있을 때 항우가 유방의 부친을 인질로 잡고 협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우는 양군이 대치하고 있을 때 유방의 아버지를 매달아 놓고 유방에게 말했습니다. 내 놈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너의 부친을 이 자리에서 끓는 물에 삶겠다. 그러자 유방은 과거 너와 내가 의형제를 맺었으니 나의 아버지가 바로 너의 아버지이고 너의 아버지가 또한 나의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만약 내 아버지를 삶았다면 나에게 고기 국물이라도 좀 보내다오. 빡친 항우는 진짜 유방의 아버지를 삶으려 하였으나 어차피 유방을 협박할 수 없고 항백 등이 이룰 것이 없다며 말리자 그만두게 됩니다. 유방은 훗날 천하를 통일해서 한 왕조를 세운 후 신하들과 모인 연회 자리에서 자신의 부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와 형님 가운데 누구의 재산이 더 많을까요? 하지만 그의 부친은 그렇게 무시했던 아들이 천하를 평정하고 자랑질을 하는 꼴을 보자 속이 뒤틀린 나머지 흥이라며 콧방귀를 끼고는 연회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유방은 건달의 무례한 애였지만 그에게는 다른 이들과 견줄 수 없는 장점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장수들을 단합시키며 참을 줄 알고 인재를 등용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방의 부하였고 한나라의 상국 소아에게서 많은 장군들을 얻을 수는 있으나 한신 같은 이는 국사무쌍이라 라는 평가를 받은 한신은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에는 유방에게 밀리지 않는 막장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밥을 빌어먹는 찌질한 삶을 살았었고 배가 고파서 어슬렁거리다가 빨래하던 아낙네에게 밥을 조금 얻어먹었고 이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가 그냥 네가 불쌍해서 좀 나눠준 것이니 보답할 필요 없다는 비참한 말을 듣기도 했죠. 그는 항우의 진으로 가기도 했으나 거기서도 아무런 평가나 등용을 받지 못해 그를 떠납니다. 그는 초나라를 떠나 한으로 가서도 양식 창고를 관리하는 하급 벼슬자리를 받고 여전히 그의 뜻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불평이 많았는데 그것이 죄가 되어 동료 몇 명과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그 위기에서 한왕이 천하를 얻고 싶어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장사들을 죽이는가 라고 소리쳤고 이를 들은 하우영은 처형을 정지시키고 그를 불러 천천히 살펴보니 키가 훤칠하고 식견이 보통이 아니라 그는 한신을 다시 감옥에 놓고 유방을 찾아가 추천하면서 작은 실수로 그를 죽이지 말고 중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방은 한신을 사면하고 그에게 다시 벼슬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상 소아는 이 소문을 듣고 한신을 만나보게 되는데 소아는 한신이 천하의 형세를 손금 보듯하며 온갖 병법에 대해서도 막힘이 없는 모습을 보자 그가 당대에 얻기 힘든 인물임을 알아보고 자신이 직접 한왕께 한신을 추천하겠다 말합니다.
한신 역시 승상인 소화가 나선다면 자신이 중용되어 천하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화가 몇 차례나 한신을 추천해도 유방이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일이 지나도 아무런 기별이 없자 한신은 기대를 접고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신은 어느 날 저녁 홀로 한나라의 군영을 떠났고 이를 들은 소화는 이 소식을 듣자 바람처럼 급히 말을 타고 그를 쫓아갔습니다. 이를 본 수화 한 명이 이튿날 유방에게 승상이 도주했다고 알리게 되고 유방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방의 분신과도 같은 인물이 도주했다는 말을 듣자 그는 사방팔방으로 소화를 찾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소화가 다시 군영으로 돌아왔고 유방은 소화를 보자 화가 나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는가? 소화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도주하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을 쫓아가느라고 그랬습니다. 소화는 한신을 쫓아간 일을 말했고 유방의 이 시절에는 도망을 치는 이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칠 때는 뒤쫓지 않다가 왜 한신을 뒤쫓아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소화는 다른 사람들은 도망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방치했습니다만 한신만은 차원이 다른 국사이니 어찌 그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유방은 소화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그를 장군으로 삼겠다고 말했지만 소화는 단순히 장군으로서는 그를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유방은 그렇다면 한신을 대장으로 임명하겠다 했고 이렇게 한신은 순전히 한 사람의 추천과 노력으로 한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장악하는 대장이 됩니다. 한신은 이후 군사적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강군을 육성한 뒤 동쪽으로 나아가 조, 연 두 나라를 평정하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제나라를 공격하여 평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신이 한나라를 떠나서 초나라에 귀순하면 한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를 도와서 초나라를 공격하면 초나라가 멸망하며 스스로 왕이 된다면 천하가 셋으로 나뉠 형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초나라와 한나라는 모두 한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한신은 자신을 제나라의 왕으로 임명해줄 것을 유방에게 요청하게 되고 유방은 자신의 형세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왕이 되고자 한다고 매우 분노했지만 장량은 지금은 절대 한신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설득했고 결국 한신을 제왕으로 봉했습니다. 왕이 된 한신은 초나라의 회유를 한사코 거절하고 유방에 대한 의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한신의 모사 괴통은 한신의 세력이 일어나 천하를 세 개의 세력으로 나눠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폐업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한신은 고민을 하면서도 한왕이 자신에게 후하게 대해주는 것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못합니다. 또 조, 연, 제를 제압한 큰 공이 있는 자신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게 되죠. 괴통은 한신이 충의와 의리에 매인 것을 보고 월나라의 대부 문종은 망국의 땅에 남아서 구천을 위해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렸지만 결국 그에게 살해되었으니 실로 토끼를 잡은 다음에 사냥개를 삶는 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장군의 충성과 신의는 아무래도 월나라의 대부 문종을 넘어서지는 못할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한신은 유방을 배신하지 못했고 더 이상 권유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는 괴통은 떠나게 됩니다. 유방은 항우를 무찌르고 천하의 주인이 되자 한신을 초왕으로 임명하여 상을 내리게 되지만 유방은 천하에 따를 자가 없는 장군이며 강력한 병사를 가지고 있는 초왕 한신을 제거해야만 했고 결국 그를 황제가 순행을 나선다고 유인해 체포한 후 모반의 혐의를 씌워 그의 지위를 왕에서 회음으로 낮추고 수도에 머물게 했습니다. 한신은 결국 유방이 반란을 정벌하기 위해 떠나자 그의 아내 여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기 전 한신은 내가 괴통의 말을 듣지 않다가 오히려 여자의 속임수에 떨어졌으니 이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는 죽게 되고 돌아온 유방이 이 말을 듣고는 사람을 풀어 괴통을 잡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한신은 결단성이 부족하고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릇이 장수의 재능으로 끝나게 됩니다. 유방은 한신을 대할 때 덕이 아닌 술수로 그를 다스리고 통제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인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건달 무례한이었던 유방이 천하를 얻은 것처럼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인재를 등용하는 것입니다. 그가 천하로 진출하고 민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패왕 항우에게는 범증이 있었지만 제 역할을 하도록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해하에서 대패하고 오강에서 자결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임기응변이란 사소한 처세술에 불과하지만 왕이나 정치인에게는 커다란 지혜입니다. 한신은 천하가 평정된 시점부터 장수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초왕으로서도 얼마든지 유방과 맞설 수 있었지만 천하 제1의 장군으로서의 능력과는 달리 아무런 정치적 감각이 없었습니다. 한신은 의리와 충성으로 유방을 대했지만 그 대가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국사무쌍의 중국 최고의 장군으로 손꼽히면서도 스스로 폐왕이 될 자질이 없었음을 보여준 한신과 평민 출신의 한량이며 무례배였음에도 참을 줄 알고 사람을 보는 눈으로 천하를 평정한 남자 유방편이었습니다.